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팍팍 높여줄 수 있는 골수의 피 퀴즈부터 시원한 종목 상담까지 한 시간 동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도 골수의 피 퀴즈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퀴즈는 Q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Q 좀 쉽지 않은 난이도인데요. 오늘은 좀 힌트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힌트를 잠시 후에도 저희가 열심히 드릴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도 50분께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전화와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일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3월 CPI가 발표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월 CPI는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 근원 CPI는 살짝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는 3거래일 만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다시 2700선 회복하면서 2716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6거래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이 오늘 6천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927선까지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후반 매수로 돌아서면서 기관과 함께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먼저 조선주들의 강세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 1분기만에 연간 수주 목표 41%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 그리고 기자재 관련주들까지 오늘장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또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 중인 LG엘로비전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 전기차 충전이나 무선 충전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또 에탄올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고유가를 잡기 위해서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를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변동성은 좀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다행히 시원한 반등 해줬는데요. 또 이런 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종목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골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자, 그럼 오늘 골수의 픽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살짝 조금 미스가 있긴 했는데 저는 뭐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좋아서 좀 기분 좋게 방송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수요일에 오늘 그렇죠. 수요일이니까 온라인 무료 방송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저희 동시 시청자 한 100명 넘어가면 네. 제 생각에는 김상현 전문가가 국화스텐 노래를 불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 네. 장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쉬십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려 계신 종목들을 어떻게 현금화시키는지 또 그 현금화를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을 못 누르는 이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외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확실한 전략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딱 방송 끝나고 오후 5시부터 바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4시 50분에 끝나고 딱 10분 뒤에 5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내가 물린 종목들 현금화할 수 있는지 전략들 오늘 김상현 전문가님이 열심히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무료 방송 보고 싶은 분들은 골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채널 입장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환율이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양지수가 상당히 좀 상승을 해줬는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일단 반등해주는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수급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제 장 마감 직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바뀌었는데, 선물 포지션을 조금 보면은 외국인 내일 이제 옵션 만기 아니겠습니까?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장 마판에 매수세가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장 중에는 1조가 넘게 들어왔었는데, 콜옵션도 상방 매수, 콜옵션 매수 상태고, 풋옵션 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지수 좀 하방을 잡지 않을까, 상방을 좀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되고, 오늘 수급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긍정적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에 낙폭이 좀 컸던 만큼,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장이 좀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없고 주도 섹터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올라가거나 어떤 끌고 가는 섹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 힘을 못 쓰고 있고 삼성전자가 가져야 좀 우리 시장이 좀 가주는데 지금은 좀 그런 뉘앙스가 적지만 옛날에는 한국 주식을 사려면은 삼성전자를 사고 한국 주식을 매도하려면 삼성전자를 매도하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비중들을 차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들이 매매하기가 되게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별주들이 갈 때 여러분들이 보이는 종목들을 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도 갖고 계시는 종목들 단타 치러 들어갔다 물린 종목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보다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은 실적 좋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자.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코스피 차트입니다. 네.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600 초반에서 2500 후반을 정도를 하단으로 본다. 왜냐하면 1월 달에도 2500 후반대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트를 좀 길게 늘여놓고 본다면은 이 정도 구간이면은 2018년도 상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입니다. 제가 전에도 개별주들을 말씀드렸지만은 고점에서 강한 저항을 하고 있는 라인을 뚫어내면은 그게 내려왔을 때는 지지 구간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 걸 힘들어하다가 돌파가 되면은 그 구간에 다시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현재 1월부터 거의 뭐 2022년 1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서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올해 아마 투자 재미 없으셨을 거예요. 1월 초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한 데다가 올해 이제 그 상폐 위기에 있는 종목이 42개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첫날부터 오스테 임플란트가 정지가 되면서 여러분들 좀 어려움을 갖고 있을 텐데 갖고 계신 종목들 그냥 놓고 그냥 언젠가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A라는 종목 가져가도 사실 벌 수 있고 B라는 종목 가져가도 벌 수 있다면은 꼭 내 종목이 아니라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필요한 건 뭡니까? 그냥 50% 100% 갈 종목 몇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시장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내 종목에 너무 끌려가시기보다는 내 종목을 냉정하게 복귀를 하시고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지수가 박스권 등락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개별주 장세에 잘 대응을 해주셔야겠고요. 좀 실적을 기반으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자 퀴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Q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아직은 힌트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오답이나 재미있는 사연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으니까요.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 저희가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전화번호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고수에픽 수익률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한일철강입니다. 올해 들어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목표가는 예전에 돌파했고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5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 역시 목표가를 도달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살짝 손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또 현재 구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일철강과 유진기업인데요. 또 한일철강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사실 아직도 갈 자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면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시고 저방론도 이제 내가 그래도 한 50% 넘게 먹었으니까 한 저방론 차익 실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방론 차익 실현 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22세 이탈할 때까지 한번 끌어가 보시고 나는 좀 단기 매매가 좋다. 그리고 많이 올라온 만큼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좀 사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체를 반 정도는 교체를 해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두 종목 다 한번 차트를 제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네. 복기를 해드리는 걸 까먹었어요. 복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 종목을 저희가 1월 28일에 말씀드렸어요. 딱 요 구간이거든요. 눌림목 요 구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요즘 말씀드리는 게 요즘처럼 장이 안 좋으니까 기법이라는 게 장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거의 이제 2500 후반에서 2600 초반을 가이드라인으로 하방으로 잡고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바닥권 흐름을 이어가다가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 이평 때 가격대가 제일 중요하다. 검은색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올라온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쭉 추세를 타워가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유진기업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유진기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타점을 잡았는데 유진기업 같은 경우 시멘트 쪽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책 공약화가 같이 엮여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서 전저점 인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구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 구간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두 번째 투터치를 해줄 때 들어갔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8% 가까이 갔고 뭐 20% 가까이 갔는데 지금도 보유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뚫고 올라와서 지금 눌림목 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돌이켜보면은 한일철강이 처음에 추천드렸던 자리 뚫고 올라와서 눌림목 주는 이 자리하고 비슷한 자리입니다. 매수추천 자리가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유진기업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도 20% 가까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지만 지금도 선물만하다. 왜냐하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한일철강 같은 경우도 2,400원, 500원이었으면은 3,000원대가 한 20% 먹고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다가도 중간에 눌림목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도 한 50% 넘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기업도 오히려 지금은 눌림목 주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이 살짝 조금 밀린 모습인데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하고 또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다라까지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점검 도와드렸는데 또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또 중요한 시황 뉴스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또 종목 상담 또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상담 신청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또 저희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는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정답 많이 맞춰주시고 또 상담도 많이 신청하신 다음에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수익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 큐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애플 그리고 무인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큐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키워드로 애플과 무인차를 드렸는데 애플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는 뉴스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꼭 애플뿐만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그 무인 택시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인 자동차 관련돼서 한번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숨겨진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큐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첫 번째 키워드는 애플과 무인차, 뭐 자율주행 쪽 관련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무인 택시도 다니고 있죠, 요즘에. 그렇죠. 네, 어떻다고 하던가요? 저는 이제 타본 적은 없습니다. 네네네.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딘가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때 12시에 지금 집에 가잖아요. 아, 그렇죠. 12시에는 이제 무인 택시는 그냥 유인 택시도 없어가지고. 아, 택시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항상 지하철과 택시, 버스의 소중함을 네. 깨닫게 되는 네. 이제 요즘인데 일단 무인 택시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네. 이걸 움직이려면은 레이저 다이오드가 뭐냐면은 네네. 제가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 가봤더니 전부 다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쪽 기술에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이제 어떤 그 무인으로 하려면은 거리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네.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리 측정을 할 때 레이저를 합니다. 저도 이제 레이저 잘 써본 적이 있는데 레이저를 이렇게 건으로 쏘면은 자동으로 거리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실제로 거리가 신기하다.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게 그냥 건물 짓거나 이럴 때 무슨 이제 뭐 저기 뭐 수수깡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니까 정확하게 이 거리 길이를 미리까지 재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 건으로 거리를 측정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옆에 있는 자동차 또는 근처에 있는 장애물들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레이저 센서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가 이제 레이저를 쏴서 앞에 또 거리를 그쵸. 측정하는 그런 또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세계에서 그 기술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근데 큐라는 글자가 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큐로 시작하는 몇 가지 글자의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친숙한 종목이 아닐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아닌가요? 되게 어려운 종목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더 어려운 종목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힌트 생각 하셨어요? 아, 저는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잠시 후에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름 힌트를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원래 준비를 안 해오시는데. 저는 준비 안 하죠. 오늘은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해요. 자, 일단 Q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첫 번째로 애플과 무인차, 자율주행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저희가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카카오페이예요. 네, 카카오페이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18만 4천 원에 67%. 네, 18만 4천 원에 67%요. 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계속 장기로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시청자님께서 매도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카오 모르냐? 나도 쓰고 있다. 앞으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말 이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 손절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을 60%가 넘게 들어가셨는데 혹시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번 물타기를 해가지고 아, 그죠. 예 물타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5월, 제 기억으로는 5월 초에도 이게 그 6개월 보유수가 풀리는 물량들도 좀 있거든요. 5월 이제 아마 이게 상장일이 그 3일이니까 아마 5월 2일일 것 같은데, 그때쯤에 또 이제 보유수 물량 풀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급에 좀 부담도 있고,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지금 뭐 저평가 상태이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물론 성장성이나 저도 카카오페이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하방이 무너지면 되게 어려운 구간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손절가 12만 원을 일단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거기가 무너지면 급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도 뭐 저희 방송 보셨으면 모르겠지만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횡보를 하다가 이 하방이 무너지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페이도 만약에 12만 원대 하방이 무너지면은 급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12만 원을 잡으시고, 예. 예. 둘째는 제 생각에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보유수 물량이 풀리거나 그럴 때 하방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가 3000이 넘어가거나 3100, 3200 이럴 땐 모르겠는데, 사실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 필요하신 거는 한 30%, 40%만 갈 종목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수 2600대에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만약에 매도가 가능하시다고 한다면은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남은 절반은 손절가 12만 원 정도 잡고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손절가가 무너지면 일단 바로 정리하시고, 이게 만약에 보유수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12만 원대를 지켜주면서 옆으로 누워서 횡보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테마나 이런 쪽으로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절반은 손절가 12만 원 잡고 한번 추세를 조금 더 보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물타기는 헤어질 애인한테 반지를 사줘서 뭐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페이 가격과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분과 전화 연결해 봤는데 전화 연결 되신 분들은 저희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자 퀴즈 또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Q로 시작하는 총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애플과 무인차,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 설명드렸으니까요. 정답 알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 골수 에피엑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문자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5774번님께서 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IMBC이고요. 매수가가 5,140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랫동안 손실 중이어서 매도를 언제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IMBC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 5,170원으로 마감을 해서 오랫동안 손실이셨다고 하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수익권이 된것 같습니다. 매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양봉이 좀 나왔고,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왔는데 바로 정리하기는 좀 아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매물대에 있는 자리까지 좀 가져가 볼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인근에 정리하자. 지금 뒤에 있는 제일 가장 큰 매물대가 5,500원대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섹터가 요즘 조금 힘이 없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죽은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IMBC 같은 경우 작년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같이 이제 포함된다는 뉴스도 좀 있었고, 그쪽에 이제 테마를 좀 받고 있는 종목이고, 보시면은 이 종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검은색 라인, 항상 요즘 이제 말씀드리는 이 검은색 라인에서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굳이 일찍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5,500원 정도를 목표가 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절반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목표가 5,500원, 그 자리에서 절반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500원 절반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5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KB금융이고요. 매수가가 55,900원에 비중 20%. 전문가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익 중인데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KB금융 또 이제 금융주들 금리 인상 수혜주로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 내려온 모습인데 오늘 59,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분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이런 분들은 전화 상담을 하면 더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분들이 KB금융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매매 성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장투를 하시거나 배당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를 뭐 굳이 오래 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지금 미국에서 빅스텝 얘기도 뭐 연속 빅스텝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50bp씩 막 올리다 보면은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은행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될 테고 은행들 또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올해 내내 끌고 가셔도 사실 무리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반대로 단기적으로 조금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전고점 인근에 좀 정리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성향에 따라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6만 5천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고 나는 오늘 이거 배당주로 투자해야 되고 올해 내내 끌고 된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연말까지 끌고 가셔도 사실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좀 재미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조금 가지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매매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로는 목표가 6만 5천원 제시해드렸고 장기로는 연말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판단에 따라서 잘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08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락앤락이고요. 매수가가 13,200원에 비중 15%입니다. 꽤 오래 들고 있었는데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손이 안 나가네요. 들고 있으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락앤락도 현재 거의 바닥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10,4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랑 좀 차이가 있으시네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매수가가 아까 얼마라고? 13,200원이요. 아, 그래도 이제 많이 그 고점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게 그 한때 정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방송에서 얘기하고 뭐 증권가에서 핫 종목으로 막 이제 꼽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한 5년 전, 6년 전 얘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드 이슈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많이 이제 내려오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잡아줬다라고 생각이 좀 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이 종목은 뭐 항상 바닥을 잡아줬다라고 싶을 때 또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지금 최근에 뭐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 측면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손절가를 만 원을 잡아보시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횡보 이후에 힘을 좀 모으고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13,000원 매수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2016년 이럴 때는 한 3만 원대까지도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사셨던 분들은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방 빠졌다가 지금은 그래도 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접근해 보신다. 1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 다만 만 원에서 9,000원대 후반 자리가 깨지면은 하방이 무너지는 자리가 나와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횡보가 길었던 종목들이 하방이 무너져버리면 급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꼭 유의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만 원 잘 지켜주시고요. 좀 길게 봐서 목표가 15,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문자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두 번째 힌트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종목 Q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찾지 않으신다면 정말로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은 숨겨져 있다. Q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키워드는 밸브와 메타버스입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밸브하고 메타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밸브가 가스밸브가 아닙니다. 회사 이름이 밸브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이제 밸브에서 AR 게임 핵심 디바이스를 센서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 섹터의 수혜 가능성이 점쳐지는 회사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만 생각하는데 하드웨어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혜 가능성이 이상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도 있다는 이야기를 예. 네,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름 힌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왜냐하면, 1 힌트 좀 마음이 급하군요. 네. 아, 지금 제가 그 유튜브 댓글 창을 보고 있는데 네.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뭐요? 목불인견이라고. 왜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Q자가 나오니까 큐티 도원이 거의 뭐 네네. 댓글창에 도배가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안 읽으려고 해서 전문가님 읽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네네. 아, 눈이 읽어달라는 눈빛이라서 그렇게 아니, 이제 많은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레이저가 이제 그 AR 증강 네. 게임이 되냐. 밸브가 뭐냐면은 네. 혹시 스팀이라는 거 아세요? 사이트? 게임 맞습니다. 사이트. 네네. 그 회사에 이제 그걸 운영하는 회사인데 스팀 저도 쓰거든요. 이제 게임 네. 같은 거 무료 게임도 있고 유료 게임도 있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할 때 열심히 썼던 사이트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AR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뒤집어 쓰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뒤집어 쓰고 움직이면서 이게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제 5,000원 내면 이렇게 태워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저도 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앞으로 나온 거는 여기서 이제 손발에 뭘 장착하고 움직이면서 직접 총을 쏘는 포션을 잡는다든지 이런 이제 게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가다가 박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레이저로 거리 시정을 해가지고 게임상에서 이 움직이는 각도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 레이저 다이오드 센서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밸브와 계약을 어느 정도 동국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메타버스와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제 메타버스 AR이나 VR 게임을 할 때 위치나 공간에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레이저 관련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충분히 또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쉽게 설명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이름 힌트 들어볼까요? 핵심이죠. 큐로시라는 네. 종목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특히 네. 지금 HTS를 켜주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우실 텐데 제가 이 종목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가수 이름이 있습니다. 가수. 이제 예전에 조금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옛날에 그 황홀한 고백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황홀한 고백이요? 예. 몰라요. 아시는데 모르는 척하는 진짜 것 같은데. 진짜 몰라요. 황홀한 고백이 그 뭔지 몰라요. 그 노래를 부른 윤수일 씨라고. 윤수일 씨? 모르세요? 윤수일 씨는 알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윤수일... 여자분이시죠? 남자분이시죠? 윤신혜 씨 말고 윤수일 씨. 윤수일 그 무슨 나름의 장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그 윤수일 씨라고 화랑 네. 고백이라고 엄청난 황홀한 고백이라고 엄청난 이제 히트를 쳤던 네. 네온이 불타는 거리 황홀한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그 이런 노래가 그 노래예요? 예. 아 그건 알아요. 노래 알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노래를 부른 윤수일 씨의 이름 이니셜과 똑같은 영어 알파벳을 뒤에 그러니까 이니셜을 한글로 풀어 써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쵸. 딱 다섯 글자의 종목이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윤수일 씨의 이름만 수일 씨 수일의 그쵸. 영어 그 이니셜을 그쵸. 한글로 적어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또 기업 힌트와 이름 힌트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50분께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오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시 한번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니코인데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9,880원. 네. 비중은 2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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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높게 매수하셨네요. 그렇죠? 네. 네, 오래됐어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 처음 시작해서 제가 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거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많이 떨어졌어요. 예, 40%가 떨어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2020년에 아무래도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때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한번 시세를 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미코라는 종목을 사실 주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알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니까 어디서 혹시 이거를 알고 사신 거예요? 검색? 네, 동해 그 회사에서요. 아, 그러셨구나. 일단은 제 생각은 일단 이게 어쨌든 간 주식 처음 하시다 보면은 뭐 바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손실을 보고 또 이제 그걸 경험 삼아 가지고 풀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래도 이 종목이 이제 본업은 잘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일단 관련 장비 회사고, 일단 영업이익도 꼬박꼬박 잘 나오는 회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일단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이제 50% 증가하는 영업이익도 뽑아주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나 이런 뭐 바이오 관련된 이슈로 소위 말해 좀 거품이 있던 것들은 앵간히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또 특히 미코라는 종목은 사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주적인 성격이 좀 강해서 한번 이제 그큰 손들이 좀 수급을 이럴 때좀 강하게 드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주식만 좀 개성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조금 그런 이제 세력주적인 개성이 좀 강한 종목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옛날 매매를 좀 해봤던 종목인데,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 잡으세요. 이 종목도 역시 손절가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 종목이 만약에 만 원대가 밀리면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만 원대가 밀리면은 세력 형님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잡아줘야 될 자리가 만 원대에서는 잡아주지 못하면은 정말 수급이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손절가 만 원은 잡으시고, 반등했을 때 목표가를 지금 11,700원이잖아요. 15,000원이 되면은 손실이더라도 일단은 빠져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0원이 되면은 손실이라도 그냥 다 매도를 해버리라. 알겠습니다. 네, 손절가 라인 잡아드렸고, 1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하시더라도 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로도 상담 신청하셔서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골수의 피 퀴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Q로 시작하는 총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를 해드렸고, 메타버스 게임에서 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부르셨더라고요. 윤수일 씨. 맞습니다. 그걸 아까 생각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윤수일 씨의 이름, 이니셜을 넣어서 이제 한글로 넣어라는 이름 힌트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도 문자 상담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확인해 볼 문자는 54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오리온이고요. 매수가가 88,307원입니다.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가져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리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오리온이 그 저가 종목들 모아가시는 분들이면은 좀 모아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급하게 빠진 만큼 급하게 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을 때그 러시아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라든지, 또 아무래도 이게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 초코파이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출이 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밀가루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원자재 가격은 이제 내려가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낙폭이 11만 원대부터 쉬지 않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정도도 적어도 8만 원대에선 지지를 주고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락을 했던 종목이 소위 말하는 바운딩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힘있게 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손절가 8만 원 잡으시고, 8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전에 있던 전저점 저항을 지지를 줬던 요 구간 정도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가 11만 원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드렸고,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더 보유하셔서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7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하나투어이고요. 9만 원대에 샀다가 물타기에서 8만 4천 원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70%까지 늘었는데 전략 제시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매수를 좀 높게 하셔서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여기 오늘 86,1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공기가 안 좋네요. 네, 열심히. 네. 일단 저는 그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여행주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여행주 중에서 좀 큰 종목을 들어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행이 앞으로 늘겠죠. 느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 초까지 계속 이제 여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를 들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승객을 나르는 이제 그런 이제 시트들을 오히려 이제 물류로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해결했는데 하나투어도로 적자폭이 지금 크게 늘었단 말이에요. 리오프닝 관련주로 관련해서 관심 갖고 들어갔는데. 재무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주시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 올라왔지만 지금 계속 9만 원대에서 저항을 맞거든요. 이게 물타기를 해서 8만 5천 원이면은 거의 고점에 샀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게 정고점에서는 살 때가 아니고 팔 때입니다라는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경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더 갈 것 같으니까 움직이니까 사요. 자꾸 손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다시 한번 매매를 하실 때 주의를 하시고 지금 바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어쨌든 간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9만 원대만 돌파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긴 하니까 지금은 보유하시고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도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을 보시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평선 깨지지 않는지 흐름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6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진산업 매수가 3,05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오늘 또 현대차에서 전기차 미국 생산 기지 확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고요. 이평선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권이신데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전화 상담자 만도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완성자주들, 반도체들 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시장을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작년은 영업이익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자 기업을 할 때는 아닙니다. 흑자가 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메인 스토리가 좀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매수가도 괜찮고 3,050원 괜찮거든요. 괜찮고 중요한 저항선 라인이었던 장기 2평 때도 지금 돌파하는 흐름 양봉 두 개로 거래량 실어서 돌파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3,500원대가 좀 고비가 될 거예요. 그 구간인지 좀 매물 좀 많이 있는데 그 구간만 한번 돌파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보유를 해보시고 3,500원대에서 아마 갔다가 옆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한번 눌림목을 주고 가거나 한번 흔들림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자동차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공급 사이드 이슈 때문에 쇼티지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자동차주들 좀 계속 힘들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이제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3,500원대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한 시간만으로는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골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다음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피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 어떤 종목일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오늘 퀴즈 Q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또 검색을 하면 딱 두 가지 종목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감으로 맞추신 분도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정답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레이저로 메타버스 기계도 움직일 수 있고 네. 우리가 지금 게임 중만 보고 있지만 하드웨어 쪽도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종목 QSI였습니다. 네, 또 윤수일 씨의 이니셜을 넣은 QSI였습니다. 자, 오늘 정답 QSI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볼까요? 일단 오늘 종가가 17,85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면은 뭐 큰 무리가 없고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시면 이제 애플카 이슈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갈 때는 내 거 아닙니다. 갈 땐 내 거 아니고 내려와서 횡보 주는 걸 확인하고 바닥을 잡은 걸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 검은색 라인 밑에 있죠. 이 밑에서는 계속 지지를 주고 있고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격리성이 있는 종목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스토리도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좀 넣어보시고 앞으로 흐름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QSI였고요. 제시드린 가격 전략들도 함께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마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Q로 시작하는 오답 시도해 주셨습니다. 오답이 근데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큐피트 화살, 주식으로 돈 벌어 장가 좀 가자라는 살짝 이제 고민 상담의 느낌이 살짝 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장가를 갈 수 있죠. 네. 하지만 장가를 빨리 가야 되겠다는 조급한 마음은 주식에서 네.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네. 투자를 하시고 네. 일단 여자는 준비돼 있겠죠. 그럴까요? 그러면 문자를 만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네. 데이트 비용을 쓰시는 것도 괜찮고 네. 또 주식을 하실 때도 너무 빠르게 결혼하겠다라는 생각보다 네. 여자분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쩌다 보니 계좌도 어쩌다 보니 늘어나고 이런 네.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미혼이신 전문가님께 또 결혼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네요. 원래 네.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론이 빠삭한 법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다음 문자 6204번님 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QSI입니다. 정답 맞춰주셨고요. 떠나가는 애인한테 왜 반지를 명언이십니다. 언제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아까 이제 손절하고 싶은 종목에 또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사실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 심리를 네.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20% 손실을 보는 것보다 10%의 손실로 보내주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 돈을 거기에 물을 안 타고 딴 데서 10%를 먹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비중이 커지면은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데 내가 여기 뭐랄까요? 이제 비싼 백을 사줬어요. 네. 그럼 왠지 백 사준 게 지난달에 백 사줬고 하부도 안 끝났는데 보내는 게 맞을까?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더 발목이 잡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다가 네네네. 이제 헤어져야겠다 싶은데 아무래도 헤어져야 되 싶지만 거기도 반지를 사줬어요. 할부가 안 끝났는데 이거 헤어져도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집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만날 수 있는 썸을 타는 여자분들께 선물을 해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은가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신다면 네. 모든 상식은 통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도 주식을 생각해 보시면은 굳이 이 종목에 물타지 않고 더 좋은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은가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내야 될 때는 쿨하게 보내야 된다는 또 이제 명언까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 문자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잠시 후 10분 뒤에는 또 고수의 관심 종목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님이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10분 뒤에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또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해 봤고요. 또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